안녕하십니까. 국민의 소리TV 정주현입니다. 경기도에서는요, 생활기술학교가 4월에 개강한다고 합니다. 생활기술학교 개강식은 이날 남부 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대, 또 안산대학교, 성겨울대학교, 중앙애견미술학원과 북부 위탁기관인 경민대학교, DK 동견애견미용학원에서 각각 개최됩니다. 교육 후반기인 8월에는 그동안 배운 기술을 현장 시설과 연계하여 학습 마을, 시설, 환경 개선 및 유기견 보호센터 도우미견 미용 서비스 등 기술 숙련 향상과 재능 나눔의 실습 기회가 주어집니다. 또한 교육 기간 중에는 협동조합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교육 수료 후에도 꾸준한 취업 창업 활동과 장기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정주연이었습니다.